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 사회 지도자 양성 과정인 제9기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가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제9기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인덕 선거연수원장과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 김홍신 원장, 교수진과 원우 회장 등이 참석해 새롭게 시작하는 제9기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 원생들을 격려했습니다. 2013년에 처음 개설돼 지금까지 281명의 사회 각계 각층 지도자들을 수료생으로 배출한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는 6월 21일까지 총 15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로 진행되며 각 분야별 명망 있는 인사들이 교수진으로 구성돼 알찬 강의를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요. 배움을 통해서 나를 채우고 참여와 나눔을 통해서 그 채움을 비워나가는 과정을 공부하러 왔고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민주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특히 선거,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사회 등의 전문 과정들과 역사, 인문, 문화, 언론 등 교양 과정으로 편성돼 있어 민주사회 리더로서 올바른 민주주의를 배우고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민지선입니다.